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거제도 가조도에 왔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주소가 경남 거제시 사덕면 창오리 가조도가 되겠습니다. 예, 가조도 보시면은 거제도에서도 또 섬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촌 섬입니다. 저기 보시면 옹여봉이 보이는데, 옹여봉 저기 주위로 해서 이 바닷가를 한 바퀴 쭉 돌아볼 수 있게 2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드라이브 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와, 근데 오늘 바람이 엄청나네요. 아, 육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막 엄청 불어가지고 거의 태풍급입니다. 가조도에 오기 위해서는 거가대교를 건너서 거제도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가조도 연육교 이 다리를 넘어가야 가조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조도에 전원주택 찾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맨 앞집이 있고 뒷집이 있고 그 뒤에 또 집이 있고 전원주택이 총 3채가 있는데 여기가 맨 앞집입니다. 지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들어오는 길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잔디 이렇게 심어 가지고 갖고 계시고, 전망이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산 쪽입니다. 산에서 이렇게 저 멀리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조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조금 경사가 져 가지고 운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뒷집인데, 뒷집이 터가 더 넓더라고요. 엄청나게 넓고, 큰 넓은 바위가 마당에 이렇게 있고, 보면은 이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 2평보다는 조금 작고, 한 1.5평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납작하니 엄청나게 넓은 바위가 마당 한켠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집은 마당도 잔디가 상당히 넓고 2층으로 지어졌다 보니까 저 위에 테라스에서 보면은 바다 전망이 훨씬 더 앞집보다 더 잘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 집도 지금 주말인데 비어 있는데, 가조도 쪽에 전원주택 지금 건매로 나온 거 시세를 보니까 평당 13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새 건물 비싼 거는 평당 250만원 이상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이 대부분 그렇겠지만은, 섬에 상당히 이제 경사가 심해서 진입로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경사진 길이 많고 꼬불꼬불하고, 또 심지어는 도로가에 가드레일도 없어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기 마을 위쪽에 보니까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예전에 쓰던 밭을 지금 전원주택이나 이제 농막을 많이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을 뒤쪽 높은 터라 가지고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바다가 파랗게 오늘 보이고 미세먼지도 오늘 많이 별로 안 보이네요. 이 집 정원도 주인장이 갖고 놨는데 아마 오신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잡초들이 좀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전원주택은 주인장 손길이 끊어지면은 조금 흉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컨테이너 이렇게 놓고 농막처럼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집은 국도변 바로 옆에 있는 새로 지은 전원주택인데, 보시면은 이제 마당에 잔디가 있는데 이 잔디들이 심겨진 상태 그대로 있죠. 이게 한 1년이 2년 정도 지나야 이게 잔디가 옆으로 확 퍼지거든요. 줄기가 나오면서. 그래야 이제 전체 흙이 잔디로 다 덮이게 됩니다. 지금 조경도 조그마한 소나무하고 이렇게 해놨고, 주차 공간도 입구 쪽에 마련해 놓고, 건평은 한 23평, 4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아담한 사이즈, 적당한 사이즈로 지었습니다. 굳이 2층까지 올릴 필요도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짓고, 또 입구 쪽에 지붕 처마도 길게 뽑아놨고, 집이 상당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집 위쪽에 지금 그 매물로 나온 땅인데, 이 면적이 265평입니다. 꽤 넓죠? 265평이면은 두 집을 지어도 될 정도인데, 저 위에 지금 컨테이너를 놔두고, 컨테이너 쪽에는 지금 이제 석축을 쌓아놨습니다. 쌓았는데, 터가 상당히 넓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전원주택을 엄청 크게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고, 여기 이제 이런 바다 전망이 잘 되는 이런 땅값은 평당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70만 원, 비싼 곳은 100만 원. 그다음에 저 밑에 바닷가 쪽에 카페 자리나 이런 데는 13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상당히 거제 가조도 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KTX가 2027년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당면에 종착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가조도에 부동산 열풍이 불어가지고 과거보다 땅값이 몇 배는 올랐습니다. 국도변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잠시 세워서 구경을 했는데 지하 벙커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자세히 보니까 그 프라이빗 펜션입니다. 그래서 각한 칸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바다가 바로 보이게 공간을 서로 분리를 해놨고 뒤쪽에는 이렇게 잔디밭으로 해가지고 뒤에도 큰 펜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조도를 차를 타고 쭉 해안도로 한 바퀴 돌아보다가 여기 멋진 농막이 있어서 잠시 차를 재워서 구경을 했는데 여기 조그마한 밭이에요. 밭인데 이제 농막을 놓으시고 요 앞에 보면은 거제하고 저 마산 고성 쪽 바다가 한눈에 쫙다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이런 멋진 농막 텃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시고 농막도 딱그 불법이 아닌 정규 6평 사이즈로 아담하게 그 블루베리도 중간에 심어 놓고 바다 전망이 정말 멋진 농막이었습니다. 제가 본 농막 중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그런 농막입니다. 이 집은 산쪽 언덕배기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잔디를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약간 산하고 겹쳐가지고 바다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면은 산하고 바다가 적절히 어울려서 경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조도는 주말 되면은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 콘도 거기에서도 낚시를 하시고 여기 섬이 계도라는 또 작은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 주위가 낚시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주위 방파제 이런 데 보니까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도 섬에도 올라갈 수 있게 지금 계단을 놔놨는데 아마 배를 타고 저기까지 가서 계단 타고 올라가면은 저 섬에 한 바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동그랗지만 섬이 상당히 뒤로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산책을 해도 됩니다. 여기 가조도 섬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멀리 고성 진해 앞바다까지 쫙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바다에는 지금 보면은 양식장이 엄청 많습니다. 뭐굴 홍합 이런 거 양식장인데 전망이 상당히 좋고 바다도 저 멀리 육지까지 다 보이는 그런 전망입니다. 여러분도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한번 오셔서 여기 가조도 펜션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바다 여행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제 가조도 전원주택 몇개안 되지만은 쭉 한번 둘러봤는데 오늘 바람도 심하고 특히 진입하는 데가 전부 우리나라 섬이 진입로가 전부 가풀막지고 꼬불꼬불하고 해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뭐 가드레일도 없는 그런 인도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가조도 전원주택 리뷰는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